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왔던 깍지벌레, 그리고 여기 비치프리대에 왔던 탄저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왜 오나 했더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 위에다가 놨지만 바람 통하는 거라든지 습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탄저병이 좀 약간 온 것 같고요. 많이 오진 않았어요, 이거는. 릴리패드 같은 경우는요, 농장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6개, 로라, 팅커벨, 그리고 이거 페라독스, 연봉이요, 렉스, 저거는 하늘미. 여기 있는 아이들은 풀분해서 아직 분갈이 안 해줬고, 이제 농장에서 온 지 뭐 한 달 이내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저는 여름이 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그 친환경 살균제로 방제를 한 번씩 다 해줘가지고, 그렇게 다른 아이들한테는, 방제를 해준 아이들한테는 거의 병충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한두 개 일어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이렇게 농장에서 바로 온 아이들은 농장에 많은 다육이들 사이에 있다가 보면은 거기서 옮겨온 아이들도 있고, 병충해를 여기 안에 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같아가지고 제가 방제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깍지벌레나 요게 지금 제가 EM에게 푹 담궈놨었어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분갈이도 다 해줬거든요. 이 흙을 다 갈아줬어요, 이 안쪽에.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가 없는 게, 또 이렇게 이제 뭐 들여다보면 또 이렇게 완벽하게 퇴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깍지벌레, 손깍지벌레 왔던 아이, 탄저병 왔던 아이들도 처음에 치료를 했을지라도 계속해서 2, 3일에 한 번씩 이 아이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이에맥을 쳐줄 겁니다. 이에맥은 천연 살균제라서 거의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어요. 오히려 영양이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풀분에 심긴 아이들, 화분에 아직 옮기지 않은 아이들, 농장에서 바로 구입해 온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줄 때도 그렇고 요거를 방제를 처음에 한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이들 다 이렇게 여기다가 물을 지금 여기다 떠왔거든요. 여기다가 이에맥을 섞어서 방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에맥이에요. 거의 다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요거를 이에맥을 사용해서 농장에서 구입해 온 그런 아이들하고 그리고 병충해가 온 아이들한테 스프레이에다가 물을 떠왔거든요. 물하고 이에맥을 희석을 해서 물 한 300ml 정도에다가 요 정도 한 조그만 찻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타주면 됩니다. 이렇게 타주고요. 그리고 물 줄 때도, 요즘에 이제 좀 물 줄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한테 물 줄 때도 이제 위에다가만 뿌리면 방제가 다 안 되니까 뿌리까지 가도록 물을 또 살살살 조금씩 줍니다. 여기다가 이에맥을 타서요. 세 개의 용기에 모두 이에맥을 좀 찰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씩 탔습니다. 네, 이렇게 이에맥을 한 숟가락씩 탄 다음 스프레이 살포해줍니다. 요즘이 가장 병충해가 많이 발생할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뜨거운 폭염이 가고 날씨가 이제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병충해들이 많이 지금 들끓을 시기거든요. 모기 같은 경우도 폭염 시에는 좀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많이 살아나거든요. 이 아이들도 폭염 때는 좀 잠재해 있다가 이렇게 좀 날씨가 살랑살랑하고 날씨가 좋아질 때 병충해가 더 들끓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한테, 병충해가 올 만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미리 방제를 해주면 좋습니다. 봄에,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해주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씩 싹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제 좀 병충해가 올 것 같은 아이들한테 미리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깍지벌레가 왔었던 아이들은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스프레이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잎이 다닥다닥 붙은 아이들은요, 이 안에도
깍지벌레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도 세심하게 살펴보셔갖고 처음에 씻을 때 잘 씻으셔야 싹 아이들이 100% 없어집니다. 특히 손깍지벌레는요. 이렇게 2, 3일에 한 번씩 더 줄기까지 방제를 해줍니다. 이것도 해줘요. 이것도 비치프리대도 많이 호전이 됐어요. 탄저병으로부터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좀 이제 입도 좀 떼준 상태고 이것도 계속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데 아직도 좀 뒤에 이렇게 좀 꺼뭇꺼뭇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엠에게 푹 감가 놨다가 지금 꺼낸 상태예요. 이렇게 2, 3일에 한 번 간격으로 계속 이것도 이렇게 처음에 치료를 했다 그래서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줄기까지 듬뿍 스프레이 해주시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미리 경칭애가 아직은 생겼지 않았지만 생길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요, 이제 물 줄 때가 됐거든요. 요 아이들은 뿌리까지 방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밑에 뿌리까지 이렇게 이엠액을 조금씩 물 주는 대신에 이엠액과 물과 섞어서 이렇게 좀씩 줍니다. 물 주실 때 영양제까지 같이 주시면 좋습니다. 이엠액 한 숟갈 섞으시고 하이 아토닉 있잖아요. 저는 요 영양제를 많이 주거든요. 요 하이 아토닉 찻숟가락으로 섞어주면 좋습니다. 요 조금. 지금이 이제 물 주는 시기니까 요렇게 영양제를 함께 섞어서 주면 더 좋아요. 뿌리에 물 줄 때. 지금은 이제 아직은 찬바람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만 줘요. 이렇게. 물 주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양제를 섞어서 물을 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이엠액으로 방제도 해보고 영양제와 이엠액을 섞은 물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물을 조금씩 줘봤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기가 폭염이 사라지고 더위가 좀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할 시기가 아니고요. 지금이 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충해로부터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물을 주실 때도 너무 듬뿍 주시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이런 병에다가 담아서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병충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방법과 그리고 요즘에 물 주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세요.